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50대나 60대는 노년층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도 좀 더 길어지고 더욱 젊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지고 있는데 자 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각종 동안 시술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얼굴의 주름과 탄력을 한꺼번에 개선해준다는 안면 보상 수술에 대해서 전주대자연병원 미용성형센터 최종호 센터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얼굴 근육. 그래서 노화가 더욱 빨리 찾아오는 부위가 얼굴이기도 한데요.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얼굴 피부의 노화가 시작되고 30, 40대가 되면 얼굴 근육과 근막이 늘어지며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안면 거상술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 최정호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에 그 100세 시대, 뭐 심지어 120세 시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50세나 60세 정도로는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살지 않은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이에 좀 더 좀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하나 그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절기로 유명한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그 젊은 시절을 지내다가 빛나죠. 그러다가 우측으로 가면서 이제 노년으로 사라져가는 그림이고 그다음 그림은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죠. 노화는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혐오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보통은 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좀 더 이 주름이나 예. 노화에 좀 더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외모가 사랑의 방아쇠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성들은 늘 하루에 뭐 거울을 수백 번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남성보다 더 많기 마련이죠. 네, 노화가 이제 어떤 누구에게나 노화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의가 보시기에 이 노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네. 예, 의사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환자를 볼 때 우리 일반인들도 알듯이 피부 겉으로 보이는 건 피부만 보이지만 안에 피부 밑에 피하 지방도 있고 또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고 또 그것을 받쳐주는 뼈도 다 모두 함께 노쇠하면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동물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동물들도 노화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처럼 똑같이 어떤 주름살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요즘 반려견이라서 개,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개는 보면 15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내일 모레 죽을 개도 보면 그 주름이 있거나 잘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개의 생물학적 환경하고 사람의 생물학적 환경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말하고 표정 짓고 그래서 얼굴이 고정성,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고 느슨하게 돼 있어야 움직이니까. 개나 고양이는 얼굴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고 사람은 말하고 표정 짓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사람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얼굴에서 노화를 나타내는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욕구, 이런 생각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노화를 늦추고 저 수명을 늘리고 싶어하는 그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명.
수명을 늘리는 것은 내과 의사나 생물학자들이 많이 하고 외모를 고치는 것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데 네. 오래전부터 인간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왔죠. 외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룬 업적은 과학적으로 이룬 업적은 겨우 약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 년 전에 인간의 그 수명하고 네. 지금의 수명하고 비슷한 거고 또 뭐 200년 전에 예쁘게 하는 수술 방법이나 치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데 조금씩은 진전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까지 이 얼굴의 노화, 예.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노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글쎄 이제 그걸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막 수십만 그 쪽에 정보가 많이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복잡할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수술적 방법은 예를 들면 보톡스라든지 네네. 필러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들이고 수술적 방법은 이제 뭐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혹은 뭐 안면 거상술, 이마 거상술 같이 수술적 그 수술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자고 하는 건데 간단한 방법은 효과가 짧고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을 수 있는데 장점은 부작용이 작고 리스크가 작다는 거죠. 그 장점과 단점이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은 그게 반대다. 그렇죠. 라는 이제 식의 그렇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수술적인 네. 방법들을 좀 더 예.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굴에 노화를 늦추는 수술 방법 중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원하는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눈 주위 수술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고 눈동자를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눈 주위 수술과 윗눈꺼풀 수술, 아래 눈꺼풀 수술이 제일 이제 그 수술의 그 횟수로 따지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전체를 당기는 수술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당긴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네. 당긴다는 것은요, 얼굴의 연조직을 보존해야 될 조직은 남겨두고. 얼굴을 전부 들어서 늘어진 거에 반대로 젊을 때의 모습으로 원인치시키거나 되돌려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술 방법을 두고 안면 거상술이라고 네, 하는 것이 네, 맞죠. 그것이 맞나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사람 피부라는 것이 이렇게 뭐 다리미로 다리에서 펴듯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덜 띄는 절개선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해서 조심스럽게 얼굴의 연조직을 전부 밑에 뼈로부터 들어요. 들어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예, 예. 밑으로 늘어져 있거나 옆으로 늘어져 있는 게 들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얼굴이 어떤 형태로 영화 페이스오프에도 나오겠지만 얼굴이 어떤 형태로 가 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화살표 방향으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제 안면 거상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기에도 그렇고 뭐 사진을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전신 마취를 당연히 해야겠죠? 전신 마취도 가능하고 부분 마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내부 장기 배 안에나 폐 안에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마취해도 그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선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마취로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면 거상술의 범위에 혹시 이 턱 쪽, 이 목주름 이런 곳들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나요? 시킬 수 있죠.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수술한 환자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네. 네. 지금 보면 이분은 상당히 목에 주름이라기보다는 목 두턱처럼 목이 이렇게 쳐져 있고 목과
그 턱의 경계선이 거의 무너지고 네네. 그다음에 옆 얼굴을 보면 턱뼈가 이렇게 두드러져 보여야 목과 턱이 얼굴이 구분이 되는 건데 네네. 그게 무너진 환자를 이렇게 옆으로 당기고 지방을 빼면은 이렇게 그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네. 이분은 이제 얼굴과 목이 이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얼굴에 흉터를 만들기 싫어하는 분 네. 이런 분들은 또 흉터 없이 목만 수술해서 목과 얼굴에 균형 잡힌 맨 모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 외에 다른 사진들 혹시 또 있으시면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예, 그러면 제가 40대, 60대 여성분들의 수술 전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40번 환자는 40대인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성들은 욕심이 있거든. 왜냐하면 본인의 20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면 이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측면 사진 보면 팔자 주름 있는 데하고 뺨이 늘어진 게 하고 턱 있는 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환자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자기 집에서 수술 날 수술 직후 사진을 찍은 것인데 네. 이제 수술하고 그 당일 이분은 좀 붓기가 좀 적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 정면 사진이고 밑을 쳐다봤을 때 이분은 60대인데 몽고뿐이에요. 정면 사진 수술 전후 3개월 정도 된 사진이에요. 눈 수술부터 했고 그다음에 얼굴 수술을 했는데 눈도 상당히 많이 젊어졌고요. 옆모습에 보시면 턱과 그 목에 이르는 각도 또 턱의 모양 얼굴의 옆모습이 많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는데 흉터가 안 남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신 사진들을 보면 옆모습을 보면 흉터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네. 안 남기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흉터가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다 만드는 거죠.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이 좀 제 생각에는 큰 수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수술 후에 어떤 멍이나 붓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수술 후에 멍이나 붓기는 이제 매 수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을 뽑거든요. 네. 그 보통 작은 멍은 붓기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좀 길게 잡으면 2주 정도 잡으면 붓기의 한 90%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안면 거상술이 적합한 어떤 분들이라면은 뭐 연령층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늙기 때문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는 별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우리 업계에서 우리 학계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은 40대나 30대도 안면 거상술을 해야 되나? 30, 40대? 예.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은 너무 젊다라고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 수술 결과 오히려 젊었을 때 하는 것들이 더 효과가 지속되고 좋더라라는 것이 요즘 이제 연구 결과인데 사람마다 본인이 원할 때 수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경우는 권하지 않으시나요?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수술이 크다 보니까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있는데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수술은 항상 부작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혹시 이 안면 거상술이 미용 목적 외에 뭐 또 다른 치료를 위해서 좀 시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안면신경 마비로 한쪽이 비대칭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그 미용 목적이 아닌 이제 수술로 그것도 결국에는 미용 목적이지만 시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미용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 수술과 관련해서 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상적으로 볼 때 첫 번째로는 회복 기간이 길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다. 세 번째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네. 뭐 이런 질문을 주로 합니다. 회복 기간은 그러면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수술이 뭐 잘 되는 경우에는 2주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붓기까지 다 빠지는데? 다는 아니죠. 아. 한 80, 90%. 아,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주 정도면.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예. 한 달 정도 지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수술한지를 잘 모를 정도 되니까.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수술 자체가 길고 그 위험한 그 조직 옆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경험과 그 오랜 연구를 한 분들은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면 거상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는 것은 자연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자기한테는 큰 일이지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화를 일단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젊어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젊어지는 수술을 또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최종호 센터장과 함께 안면 거상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전라북도에서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장수군에 사는 이 60대 남성은 평소 집앞 텃밭에서 밭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1에서 2주 잠복기를 거친 뒤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긴 소매의 작업복을 입고 풀밭에는 앉지 않고 또는 외출 후에는 꼭 바로 세탁과 목욕을 하는 등 꼼꼼하게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